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? 자, 오늘 할 주제는 담양에 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해봅시다. 담양에 살면서 느꼈던 점 뭐가 있어? 담양에 살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너무 시골이다. 나는 처음에는 경기도 양주시에서 살다가 광주광역시에서 또 살고 농사 때문에 담양에서 살게 됐고 담양으로 이사와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점은 한 8시? 8시만 되면은 가로등 말고는 주변에 불빛이 없었어. 사람도 없고 그 점이 나한테는 좀 생소했던 것 같아. 그리고 나는 생활이 도시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밤에 뭘 많이 한단 말이야. 밤에 식당 같은 데를 찾으려고 해도 뭐가 없고 주변에 배달 같은 거를 해 먹으려고 해도 뭐 어플을 켜도 아무것도 없고 배달 되는데도 없고 그래서 그 점이 뭐 크게 불편하다거나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점이 좀 느껴졌어. 그리고 광주가 가깝다 보니까 담양만 그런 건지 몰라도 대형마트나 뭐 이런 거는 더 없는 느낌이야. 병원이라든지 대형마트, 주변 생활의 필수시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갖춰져 있는 느낌? 왜냐면은 한 차 타고 30분? 차 타고 2, 30분만 나가면 광주니까 광주에서 광주 생활권이지 담양은 사실. 그래서 오히려 더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얘가 관광지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관광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비싼 느낌도 있고 음식이나 카페 값이 비싼 느낌도 있는데 뭐 반면에 관광지라서 또 다양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장점, 단점 아닌 뭐 장점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. 근데 막상 생활에 불편한 점은 또 없는 것 같아. 여기서 식자재마트 같은 건 다 있잖아. 그래서 장을 볼 수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느꼈던 점은 애기들이 없다. 어린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정말 보기 힘들어. 일주일에 몇 번 못 봐. 아니 학교가 있긴 한데 학교 시간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것 같아. 학생들을.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잘 못 보는 것 같아. 그리고 점점 가게들이 사라지잖아. 임대가 많이 붙어있고 건물이 낙후돼서 부서지고 그런 걸 보면 지방 소멸이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야. 그래서 노령화 인구만 많으니까 한의원, 뭐 치과 막 이런 거만 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. 그 노인 대상으로 한 산업만 남고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지지. 점점 하나씩 사라지고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그런 점포들만 남고 나머지 여기 주민들 대상으로 한 장사들은 점점 많이 줄어가는 추세지. 그래서 낮에만 활발하고 저녁에는 유령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세 번째로 느낀 점은 이건 시골 어디 가나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주운전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. 일하다가 막걸리 먹고 차 타고 집에 가. 차 타고 일하러 가고. 맞아. 반주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. 반주가 하나의 문화지 그냥. 그 편의점 밖에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밖에서 캔맥을 뒤에서 마시더라고 아저씨 둘이서. 근데 저기 술을 드시고 걸어가시려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앞에 봉고차가 한 대, 트럭이 한 대 세워져 있더라고. 그걸 타고 가시더라고 그냥 자연스럽게. 그거 뭐 내가 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참 그렇더라고. 위험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지. 식당에서도 같이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술 한잔 할래?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저거야. 차가 있는데. 차를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리를 부르거나 뭐 택시를 타고 갈 것도 아닌데도 자연스럽게 맥주 한잔 하게? 소주 한잔 할래? 이렇게 물어봐. 너무 자연스럽게.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시골에서는 덜한 것 같아. 도시보다는. 그 시골 일 고된 것도 알고 그게 하나의 문화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. 본인들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안 해야지. 그리고 그렇다고 시골이라고 대리가 없는 것도 아니야. 분명 그 명함이 있단 말이야. 식당에 하나씩. 근데도 대리를 부른 생각은 없고 그렇다고 술을 안 마실 생각도 없어. 위험한지 않나 너무 잠재적 살인자가 아닌가 그런 의식들이 좀 없는 거지. 그리고 네 번째로 느낀 점은 시골 사니까 집성촌이라 그러지? 주변 한 마을이 다 일가야. 다 친척이야.
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성씨가 다 비슷하고 씨족이야 다. 누구의 뭐 고모, 뭐 누구의 사돈, 뭐 누구의 삼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연결이 돼 있어.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 인사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아, 다 가족들이었구나. 멀든 가깝든 그 마을 주민들이 다. 이게 지역 농협이나 공무원들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. 다 누구의 지인,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외지인의 입장에서 여기 뿌리가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점이 아무래도 좀 더 많지. 정보를 늦게 한다든지 뭐 알게 모르게 뭐 불이익 받는 것도 많겠지. 자기들끼리 한번. 근데 여기 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똑같을 거야. 다른 지역 사회도 똑같을 것 같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있더라고.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그것부터 물어보잖아. 누구 알아요? 이거부터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지잖아 이렇게. 호구조사부터 시작하지. 호구조사부터 시작해서 나 누구 아는데 아 누구 몰라?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는. 이게 세대의 차이인지 지역의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. 근데 보통 내 또래나 내가 도시에 살았을 때 나의 소개를 하면 저는 무슨 일을 하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의 아들입니다, 저희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. 그 점이 좀 생소했어. 생소하고 좀 이질감이 좀 많이 들었지. 자기에 대한 소개 말고 관계에 대한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 여기서는. 그래도 더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. 그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. 그 지역사회 속에서 눈치를 안 보는, 상대적으로 눈치를 적게 보는 우리는 좀 별종으로 보이겠지. 또 시골 살면서 느낀 점, 좋은 점을 말하자면은 빚공해가 별로 없어. 먼지도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. 먼지도 그렇게 안 많고, 맞아. 그리고 조용해. 안 시끄러워. 그 아까 말했듯이 8시만 돼도 사람도 없고 가게도 다 닫는단 말이야. 그래서 그쯤에 뭐 밖에 운동을 나간다 하면 아주 한적하게 즐길 수 있어. 그냥 막 춤을 춰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. 한적하고 조용하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한없이 또 여유로워질 수도 있지. 시골 생활이란 게 정도? 그리고 계절이나 자연 환경을 너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지. 가을에 이제 추수하는 거, 노랗게 익어가는 별을 보고 그런 것들, 풍경들이 버라이어티하니까 너무 좋아. 눈에 너무 좋고 그리고 풀벌레 소리도 좋고 그 풀벌레 소리가 착착 들려오고 바람 살랑살랑 불고 땀이 딱 식으면서 아 시원하다 좋다 이런 게 행복인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어. 끝.